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무한양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상세 주소는 댓글에 남겨둘게요. 2분 남짓의 영상이니까 느긋하게 봐주세요. 이날 대기줄이 있어서 1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가게 앞에서 예약할 수 있으니 미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먹은 거는 양고기 무한 리필 메뉴입니다. 기본 세트 메뉴도 있는데 리필 메뉴 쪽 가성비가 좋았어요. 자리는 두 종류가 있는데 주방 앞자리랑 일반 식탁이 있더라고요. 영상의 위치는 주방 앞자리입니다. 주문을 하면 양갈비 덩어리 하나가 나오고 이후에 잘려진 등심, 안심, 어깨살을 리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양갈비는 직원이 구우면서 잘라주는데 양갈비의 크기는 둘이 가거나 셋이 가거나 똑같은 크기로 나오는 걸 보니까 역시 둘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가 구워질 동안 양고기 전골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놈도 리필이 돼요. 특별한 맛은 아닌데 양고기의 기름 많은 부위를 우려내서 맛이 진했어요. 국물은 쯔유가 들어가서 우동 국물 느낌입니다. 직원이 고기 해체를 끝내면 숙주랑 대파를 기름이 고이는 곳에 넣어서 구워 먹으면 됩니다. 양갈비는 기름이 많이 나왔는데 이후에 리필되는 부위는 살코기 부분이라 기름기가 적어가지고 눌러붙어서 타더라고요. 지방 덩어리를 미리 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띠링! 이 녀석이요. 소스용 간장은 달고 약간 산미가 있어서 무난하게 찍어 먹기 좋았는데 영상이 없네요. 소금은 쯔란이 들어있어서 향신료에 약하신 분은 소금을 따로 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주의 경우는 일본식으로 나무장 가득 넘치게 따라주는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나무장까지 가득 채워주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일본 가서 마시게 되면 영상을 첨부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못 먹어서 한 번 더 갔습니다. 아 먹은 후에 함박스테이크를 주문할 수 있는데 굳이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양고기 냄새가 나는 함박스테이크예요. 다진 고추에 치즈가 섞이고 뭔가 호탁한 맛이라 표현이 어렵습니다. 고기나 더 먹을 걸 조금 후회했어요. 아무튼간 잘 먹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 재미가 없었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